분석적 치료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라이프 코칭을 한다거나 할때 기간이 얼마일까는 어느 일방이 결정하는 게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이 와서 도움을 받겠다고 할때 이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죠? 어떤 분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잠못 자고 해서 굉장히 피곤한데 잠을 잘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잠못 자게 잠을 이렇게 잘수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좀더 알고 싶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통찰을 얻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잠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 생활 전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좀더 얻어서 궁극적으로 내 인격의 변화를 이루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무조건 장기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죠. 가장 짧은 기간에 치료를 하는데 어느 쪽 라인의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냐고 하는 것도 할때꼭 인지치료나 이런 단기 치료 방식들이 해결 중심 상담이나 지지적 상담 이런 것하고 정신분석과 같이 도와줬을 때 동일한 시간 내에 누가 더잘 도와줄 수 있는가는 꼭 단기 치료 상담가가 더잘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신분석으로 도와줘도 같은 기간 내에 충분하게 다른 학파에서 훈련된 사람들보다 더잘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신분석이와 치료받는 사람 중에는 자기 치료 목표가 증상 치료로 끝나지 않고 좀더 근원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치료 기간은 그분이 요구하는 데 따라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신분석 치료라고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프리에드프론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분들은 다른 라인에서는 거의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뉴라티브 환자들이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도움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그분의 선택일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서도 충분히 본인이 필요한 것을 얻고 나는 여기까지 이번에는 도움을 받고 더 살다가 아무래도 더 도움이 필요하면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선택은 내담자에게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도 마음의 부담을 좀덜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담자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가 결국은 이 기간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